장 마감까지 3분 정도 남았습니다. 바로 거래소부터 예상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일단 하락해서 낙폭 많이 축소하면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차이나 리스크 때문에 2500선을 내줄 것이다 라는 증권가의 평가가 있었지만 예상보다 우리 증시 강했습니다. 현재는 약보합권 마무리 준비하면서 2517포인트에서 종가, 예상 종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장중에 상승 전환이 이뤄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대로 탄력을 높여가면서 현재는 0.8% 오른 885포인트 지점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일단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하락이긴 하지만요. 낙폭 자체는 조금씩 줄여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코스닥 지수는 3거래일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상한가로 마감 예상되는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봅니다. 거래소 먼저 보시면요. 지금 미래산업 한 종목이 상한가 예상 마감가로 잡히면서 6,230원으로 마무리 대기하고 있는데요. 미래산업은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보통주 한 주당 5주를 신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공시했고요. 신주 배정 기준일이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장 초반부터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 이뤄졌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쪽도 살펴보시면요. 현재 상한가로 마감 예상되는 종목들 4종목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이 순위를 차지하곤 했었는데요.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은 확실하게 분위기가 꺾이면서 현재 하한가로 마감 예상되는 종목들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일단 상한가로 마감 예상되는 종목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KBG인데요. 한 매체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들이 실리콘 음극재를 차세대 음극재로 삼아서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실리콘 음극재를 통해서 충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들도 함께 보도가 됐는데요. KBG 역시나 음극재 관련 종목으로 묶이면서 오늘장 거래 제한폭까지 오후장에 솟아오르는 모습까지 함께 관측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태성 이 종목 역시나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3,740원 정도로 마무리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의 경우에는 폭스콘이 최근에 애플 쪽에 AI 서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정확하게는 폭스콘의 자회사, 폭스콘 산업인터넷입니다. 이쪽과 태성이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묶이면서 오늘장 거래 제한폭까지 현재 오른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노진 이 종목은 좀 중국 수혜주의 후발주자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중국의 단체 의료 관광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특히 탈모 치료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4개 신규 브랜드랑 제품을 출시해서 코스메슈티컬 기업으로 성장해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토마토 시스템 역시나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핫하게 떠올랐던 의료 AI 관련 종목으로 묶였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으로 겹치면서 현재는 5,410원 정도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8월 17일 목요일도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어제와는 그래도 분위기가 옷장 많이 반전이 돼가지고 조금은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것 같아요. 사실 아시아 증시가 어제도 그렇고 차이나발 리스크에 상당 부분 흔들렸습니다. 미국 증시나 외신 보도를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훑어보면서 과연 우리 증시만 회복세를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니케이 지수는 마감이 됐죠. 일본 증시 가보시면요. 지금 0.6% 하락했습니다. 오늘 31,597엔으로 거래 마쳤고요. 사실 심리적인 지지선이었던 32,000엔 선이 무너진 뒤에는 하락폭이 좀 큰 폭으로 관측이 됐었는데요. 오늘 전 고점은 31,705엔 정도에서 설정이 됐고 이보다 조금 낮은 지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1% 안쪽의 낙폭이어서 어느 정도는 약간 좀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일본 증시 역시나 뉴욕 증시에서 FOMC 의사록을 보시면 매파적인 의견이 좀 나왔었죠. 이러면서 투자 심리가 같이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이 정책위원들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당한 상승 위험을 확인했고 통화정책에 추가적인 긴축을 필요로 할 수 있다라는 멘트들이 담겼는데요. 다만 리스크가 온전히 지수에 좀 반영이 됐다고 보기보다는요. 경계감이 좀 남아있다 정도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0.6% 하락 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중국 증시 지금 플러스 전환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0.4% 오르며 3,163포인트 수준이고요. 심천 종합지수도 강보합권으로 1,583포인트 현재 구간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출발은 하락이었는데 그래도 많이 밀어 올리면서 현재는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지금 중국에서는 이틀간 투입한 금액만 165조 원입니다. 금융위기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확실히 당국 쪽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중국발 리스크가 계속해서 국내 시장에서도 예의주시를 했던 이유는 우리나라 쪽으로 경제에 대한 우려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우리나라는 또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차이나 리스크가 더욱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요. 다만 지금 중국의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이 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IB들이 그동안 중국의 성장률을 5%까지 낮췄다 이런 지점에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일부 IB들은 이탈한 채 4%까지 성장률을 낮춰서 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해종합지수도 그렇고 심천종합지수까지 조금씩 반등을 주면서 강보합권으로 상승 쪽으로 가고 있다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홍콩 쪽에서 항셍지수도 마찬가지로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현재는 약보합권 수준으로 18,300포인트 선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오전장에 낙폭을 좀 줄이는 형태로 진행되다가 변동성은 계속해서 좀 나왔습니다. 꺾이는 분위기로 갔다가 다시 한번 지금은 상승 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본다면 그만큼 시장에 대한 체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점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콩 증시에서는 또 보시면은 은행 관련 종목들이 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다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데요. 벽계원, 그러니까 비구이 위안이죠. 하락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증시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국내와 비슷합니다. 낙폭을 축소해 나가면서 상승 전환이나 약보합권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환율 마감가 어떨지 환시 상황 보겠습니다. 네, 지금 원달러 환율 나왔습니다.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죠. 4거래일째 오름세였는데 일단 1340원은 뚫어냈다는 점 약간 경계감 있게 보셔야겠어요. 하지만 일단 5원 10전 오르면서 1342원 정확하게 터치하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일단은 이 장 초반보다는 오름폭 자체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큰 폭은 아니고 그래도 1340원 선을 넘어섰다는 데에서 이 상단에 대한 부분들 경계감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달러 환율 마감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국내 시장 시황센터에서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장 초반에 느꼈던 극심한 충격과 장 후반으로 갈수록 느껴지는 반등의 에너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 같은 하루였습니다. 일단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소와 코스닥 방향성은 다소 엇갈리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목요일장의 마감 시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 닷새째 밀렸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코스피는 0.23%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죠. 포인트로는 5포인트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장의 종가 2520포인트 조금 못 미칩니다. 19.8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분목통에서 보실 텐데 장 초반에는 2500선을 이탈하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2482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저점을 잡고서 꾸준히 후반까지 우상향 해주는 그림 나타났고요. 하지만 단 상승까지 돌리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낙폭을 줄이는 선에서 거래를 마치게 된 거죠. 2520선 근방에서 장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뚜렷했고요. 외국인도 파는 모습이었는데 후반에는 점차 매수세가 붙는 그림이었죠. 자, 보시다시피 기관이 978억 원 매도가 더 많았고요. 외국인은 매도와 매수가 같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죠. 851억 원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하락업 쪽이 확연히 더 많았습니다. 먼저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 서비스 업종이죠. 네이버와 카카오의 하락에 따른 영향이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의약품 업종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1.27% 하락이었는데 이는 바이오 투톱의 하락에 따라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종이 목재도 오늘은 1% 넘게 내려갔죠. 종이 목재 업종, 여기는 올해 영풍 제재 활약으로 많이 좀 움직였습니다. 자, 그런데 영풍 제재가 최근에 잠잠하니까요.
업종 지수도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섬유 의복과 전기가스도 마찬가지로 1%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의료정밀이죠. 1% 넘게 여기는 올랐습니다. 미래산업이 무상증자 권리랑 효과로 상한가로 직행한 점이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됐고요. 그리고 철강 금속 업종 전기전자 이쪽이 가겠죠. 전기전자에는 LG그룹 덕분일까요?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이노텍 이런 굵직한 종목들이 같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업종지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 금속은 역시 포스코 홀딩스죠. 홀딩스의 강세로 업종지수 자체가 조금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고 그 뒤를 이어서 기계 0.13% 상승이었죠. 그리고 제조는 0.02% 제한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자, 반도체 나날이 좀 내렸습니다. 낙폭이 큰 건 아니었지만 이 삼성전자가 특히 닷새 연속해서 밀리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0.45% 내림세 66,7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소 아쉬운 모습으로 이렇게 종가 확인이 됐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좀 밀렸습니다. 낙폭이 조금 더 컸죠. 0.86% 하락이었고요. 114,8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보다도 역시 오늘 2차전지가 다시금 활력을 찾는 하루였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죠. 일단 장 초반만 해도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이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가닥을 분명히 잡았습니다. 자, 먼저 LG에너지솔루션부터 나흘 만에 확실하게 올라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종가상으로 2.66% 상승이 나왔죠. 정확히 54만 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삼성 SDI와 LG화 이쪽은 다소 좀 엇갈렸죠. 삼성 SDI 1% 넘게 올랐습니다. 60만 8천 원에 상승 마감이 됐는데 LG화학이 좀 부진했습니다. 0.5% 이쪽은 또 내려갔고요. 58만 1천 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그룹 보시면 이쪽은 나란히 좀 올려줬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1.28% 상승이죠. 55만 3천 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포스코 퓨처엠 상승 탄력이 좀 더 컸습니다. 3.41% 상승하면서 42만 4,5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자동차 쪽 보시면 여긴 시장 대비 선방한 수준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장 후반에 현대차는 소폭 하락 수준, 기아와 현대 모비스가 소폭 상승권에서 마감되려는 흐름이었는데 종가 확인해 보시죠. 현대차 보시면요, 소폭 내렸습니다. 0.54% 하락으로 18만 4,800원에 거래 마쳤고요. 기아와 현대 모비스는 역시나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아는 0.5%, 현대 모비스가 0.6% 올리면서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바이오투톱은 나란히 1%대 밀렸고 인터넷주들 확인해 보시죠. 네이버와 카카오, 지난밤에 부각된 연준위원회 매파적인 발언, 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에 대표 성장주로서 부담감을 좀 느꼈습니다. 하락 마감이 됐죠. 네이버부터 볼까요? 2% 넘게 내렸습니다. 21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2%대 하락하면서 4만 9,2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초전도체 관련주들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국제학술지 네이처에서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이 퀀텀에너지연구소 연구진이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고 이야기를 했던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밝히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와 코스닥의 관련주들 모조리 급락세가 연출이 됐는데 거래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서원과 LS전선 아시아, 인지컨트롤스 이런 종목들 모조리 하한가 찍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서원은 종가상으로는 하한가에서 탈피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지만 그래도 28% 떨어진 거죠. 2,0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LS전선 아시아, 인지컨트롤스 모두 하한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덕성 우선주의 경우에는 정말 말도 못할 변동성이죠. 장 초반에 플러스 25%에서 장 중에 마이너스 25% 수준 하루 만에 50%의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종가상으로 볼 때도 21%를 빼면서 8,640원에 거래 마쳤고요. 그리고 대창 같은 종목도 거의 한가 수준까지 수직 낙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실 텐데 LK99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해석이 되는 것이 신성 델타테크는 이 와중에도 오늘 신고가 썼고요. 상승권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종가상으로도 15%대 상승권의 거래 마쳤죠. 거의 6만 원에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59,900원이 오늘장에 종가가 됐고요. 네이처에 발표하는 별도로 국내 검증위에서 LK99의 제조에 필요한 재료인 황산 납을 확보했다는 소식과 함께 기대감이 녹아든 것이 아닌가 풀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밖에는 선암부터 원익 PN이 국일 신동까지 이렇게 모조리 하한가 찍히면서 수직 낙하하는 모습 확인이 됐고, 그리고 모비스와 탑 엔지니어링, 그리고 비츠로 테크까지 이렇게 하한가 못지않은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오늘장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은 사흘 만에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88% 올렸고요. 포인트로 7.75포인트 상승 마감이 된 거죠. 오늘장 종가는 886.04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분봉통에서 확인해 보실 텐데 거래소와 똑같았죠. 장 초반에 863포인트까지 쭉 빠졌다가 금세 낙폭을 줄이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장 후반까지 꾸준히 좀 올라섰고요. 2시 구간에는 887포인트 고점을 찍었고 그 고점 부근에서 그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뚜렷했고요. 외국인도 장 후반에는 매수 우위로 돌려놨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관은 1,700억 원 이상 순 매수고요. 외국인이 340억 원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팔았죠. 개인은 1,900억 원 이상 2,0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보겠습니다. 2차전지 반등이 역시나 뚜렷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들부터 강세가 나왔는데 특히 에코프로의 상승 탄력이 아주 강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BM은 4.78% 오르면서 31만 8천 원에 장 마쳤고요. 에코프로는 거의 뭐 10% 가까이 올렸죠. 110만 원 위로 갑니다. 111만 4천 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 후반에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이 바로 LNF였습니다. LNF는 코스피 이전 상장 검토에 대한 기대감, 이로 인한 매수세가 갑작스럽게 좀 붙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회사에서는 확정이 아니고 검토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게 되면서 재공시하는 일도 나오게 됐는데요.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로는 조금 밀렸죠. 그래도 6.8%대 뚜렷하게 올려주면서 22만 7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그룹에서 DX에 가볍게 위로 갔죠. 포스코 DX는 7.9% 올리면서 31,200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오랜만에 WCP가 시총순위를 높이고 올라왔죠. WCP 2.47% 상승입니다. 7만원대 위로 다시 올라오면서 7만 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엔터주 보겠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함께 오늘장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 기대 이하의 실적으로 최근장에 급락이 나왔었던 JYP 엔터 오늘장 분발해주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보시다시피 종가 보면요. 4.37%를 올렸습니다. 11만 9,3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12만 원으로 다시 다가서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SM 상승이긴 했는데 상승 탄력 자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0.3% 올리면서 13만 1,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장 초전도체가 빠진 타이밍에 2차전지가 다시 충전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모처럼 2차전지 대표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와 줬다라는 점 앞서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서 확인을 해드렸고요. 그 종목들을 제외하고서 오늘 강세 보인 2차전지 종목들은 주로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먼저 실리콘 음극재부터 보실 텐데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와 글로벌 완성차들이 실리콘 음극재를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다름이 아니라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실리콘 음극재가 전기차 충전 시간을 5분으로 줄일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관련주들 확인해 보실 텐데요. 애경 케미칼 이쪽 상당히 가겠죠.
11%대 급등하면서 17,38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쪽은 고용량 실리콘계 음극용 바인더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면서 급등세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EN플러스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된 제조 기술을 확보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12%대 크게 올리면서 6,930원에 장 마쳤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넘어가 보시면 KBG 이쪽은 상한가까지 도달을 하게 됐죠. 실리콘 중간 소재를 자체 기술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상한가에서 거래 마치면서 11,370원이 오늘 종가였습니다. 그리고 JO 같은 종목은 실리콘 음극재의 도전제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죠. 이쪽에서도 오늘 12%대 크게 올랐습니다. 3만 원대 위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HRS라든지 이녹스 이런 종목들이 7%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 강세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일단 우신 시스템 같은 종목 볼 수가 있겠죠. 7.5% 올리면서 만원대 위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DIC 5.6%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 같이 붙어있는 종목인데 3기 EV 오늘 26%대 급등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3기도 12%대 크게 올랐죠. 이 밖에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종목도 10%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종가는 3,83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2차 전지와 함께 주도주 역할을 했던 반도체주들, 오늘 여기도 최근에 많이 밀렸다가 2차전지가 활기를 찾은 이 타이밍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일단 보시면 강세 종목들 하나씩 확인해 보실 텐데요. 먼저 기판 관련해서 대표 종목들이죠. 거래소에는 역시 빠질 수 없이 이수페타치 있습니다. 오늘장 모처럼 7.67% 뚜렷한 강세를 보여주면서 32,300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이 태성이죠.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쪽은 3,74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되는 모습, 오늘장 뚜렷하게 크게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과 후성 같은 소재 종목도 아주 좋았죠. 나란히 5% 가까이 올리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ISC와 월덱스 이렇게 부품 종목들도 나란히 5에서 6%대 뚜렷한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장비 종목들 양호한 주가 강세 흐름을 장중에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었죠. 보시다시피 오로스 테크놀로지 뚜렷한 강세를 보여주면서 오늘장 종가는 22,250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좀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셀이라든지 PSK홀딩스, TFE 같은 종목도 있고요. 반도체 장비 종목들 상당히 강세 보이는 종목들 여러 나오면서 오늘장 반도체주들의 매수세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